6.25 전쟁에 참전했다 북한군에 잡혀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국군 포로 두 명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이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달라며 첫 소송을 냈습니다. 북한 정권을 상대로 또 김정은을 상대로 최초로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.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 돌아온 국군 포로 두 명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